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태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16번째 시간 직진 중 가감속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요, 교육생분들이 앞차하고는 추돌하지 않을까, 또 내가 너무 늦게 가서 뒤에서 빵빵하지 않을까 이래서 불필요하게 엑셀에 가거나 불필요하게 브레이크에 자주 발이 가면서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불필요하게 자꾸 엑셀 브레이크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에 전방을 보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발이 브레이크에 있는지 엑셀이 있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으면 안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앞차 추돌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과하게 써서 뒤차하고 추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제동장치입니다. 동력을 제어하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내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정지시킬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엑셀은 말 그대로 가속장치입니다.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 자전거로 치면 페달이에요. 페달을 막 밟으면 자전거가 속도를 냅니다. 페달을 밟다가 멈추면 자전거는 속도가 줍니다. 왜 줄죠? 지구상에는 중력과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을 밟았을 때는 가속장치니까 엔진이 피스톤을 운동을 해서 크랭크축을 돌려서 바퀴를 제어를 해서 차를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엑셀에서 발을 탁 떼는 순간은 이때부터는 바퀴의 구동력이, 달려왔던 속도와 바퀴의 구동력이 엔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중력과 마찰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바퀴의 마찰이 생기면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엔진을 제어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게 우리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엔진 브레이크 역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굳이 엑셀을 밟을 필요 없는데 엑셀을 밟거나 굳이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필요할 때 정확히 전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엑셀을 쓸지 브레이크를 쓸지 엑셀을 뗄지 브레이크를 뗄지 판단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발을 보시면 오른발 앞꿈치 보시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게 엑셀입니다. 가속 페달입니다. 자, 요게 이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제동장치고요. 자, 내가 엑셀을 밟고 가다가 지금 속도가 한 60km 정도예요. 내가 앞에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좀 줄이고 싶다 이때 브레이크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방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차가 없습니다. 이때 그냥 엑셀만 떼시면 돼요. 엑셀을 살짝 앞꿈치를 살짝 힘을 빼시는 거예요. 살짝 들듯이 힘을 빼시면 속도가 지금 조금씩 다운됩니다. 자, 이게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굳이 브레이크 갈 필요 없죠. 그죠? 엑셀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발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로 이제 가고 또 엑셀로 가고 또 브레이크 또 엑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세요. 불안하게. 그래서 굳이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자, 전방에 보시면 브레이크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브레이크로 가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로 갑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또 엑셀을 쓸 필요 없을 때 또 엑셀을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전방에 신호가 적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달려왔던 속도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속도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앞에 아직 공간이 있어. 이렇게 불안하니까 또 엑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엑셀로. 예, 갈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적신호니까 못 가요. 이때도 엑셀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로 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엑셀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엑셀을 쓰시거나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없는데 브레이크로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내가 발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게 헷갈려서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데 엑셀을 쓰고 급정지를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급정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전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브레이크를 써야 될지 계속 엑셀을 밟고 가도 괜찮은지 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운전은 판단이에요. 자,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면 자, 차가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나하고 위험한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을 봤을 때 가속 카메라가 있다고 나왔어요. 이때도 브레이크 갈 필요 없고 속도를 보시고 69km, 10km 초과까지는 괜찮으니까 굳이 엑셀에 힘을 살짝 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지금 한 제가 한번 80km까지 올려보고요.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제 엑셀로만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자, 저 단속 카메라가 보이니까 엑셀에 힘을 뺍니다. 예, 저런 차들은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패드가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소모품 빨리 쓰는 거예요. 자, 엑셀을 뗐습니다. 그럼 속도가 줄죠? 자, 내려갑니다. 왼쪽에 조그만 바늘 보이죠? RPM이요. RPM도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바퀴가 엔진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찰에서 이렇게 속도가 줍니다. 굳이 내가 브레이크를 안 써도 이렇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내가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그러면 RPM이 올라가면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엔진이 제 바퀴를, 앞바퀴, 전륜구동이니까 앞바퀴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엑셀을 떼면 속도가 줍니다. 이때는 바퀴의 구동력, 지금 달려든 속도가 엔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브레이크 쓸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엑셀로만 속도 조절을 합니다. 마찬가지에 저렇게 앞에 지금 차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저때도 바로 앞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 쓰지만 없을 때는 굳이 내가 브레이크를 안 쓰고 엑셀만 떼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르막하고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떨어지는 속도가 바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느리게 떨어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 오르막 보이죠, 그죠? 제가 속도 80까지 올려보고 자, 지금 속도가 80입니다 자, 저 오르막 올라갑니다. 이때 내가 엑셀의 힘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엑셀의 힘을 뺐습니다. 빼니까 속도가 쭉쭉쭉 떨어지죠. 오르막에서는 마찰력이 더 세게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안 써도 내가 속도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아끼십시오. 자, 내리막에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70km에서 자, 엑셀에 힘을 뺐습니다. 가속 카메라 있으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내리막이지만 속도가 줄죠. 줍니다. 이렇게 굳이 엑셀을 안 써도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가속 단속 카메라를 피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자, 천천히 줄이는 거 보이죠? 빨리는 안 줄어요, 그죠? 자, 앞차하고의 지금 안전거리를 제가 지금 한 30m 더 띄우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앞차가 속도를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갈지 안 갈지는 앞차의 안전거리를 먼저 파악하시고, 충분하지, 그죠? 안전거리.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엑셀에 힘을 뺐어요. 그러면 엑셀을 힘을 뺀 상태에서 앞차하고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하지만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안전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브레이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전혀 브레이크 안 가죠. 자, 앞에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내가 굳이 브레이크 패드를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교환 주기도 길어지고 좋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변형도 없고. 근데 내가 계속 앞차하고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하고 가다 보면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브레이크 변형도 빨리 일어나고 교환 주기가 짧아지겠죠. 자, 지금까지 주행 중 가감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굳이 내가 엑셀을 밟을 필요 없는데 밟거나, 굳이 브레이크로 발이 갈 필요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이제 헷갈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쓰고 불필요하게 엑셀을 쓰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엑셀을 필요할 때는 엑셀,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쓰신다면 불필요한 브레이크 패드 소모나 그다음에 브레이크 변형,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상쾌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